sit down. Down.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 조홍식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캐스팅 방법, 스피닝 태클에 이어서 베이트 캐스팅 태클입니다. 베이트 캐스팅 태클의 캐스팅 방법은 스피닝 태클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수평에서 수직까지 90도를 이용하는 거는 뭐 똑같죠. 그런데 다른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오른손잡이의 경우 스피닝 태클은 당연히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잡고 왼손으로 릴을 돌립니다. 베이트 캐스팅 태클은 이게 현재와 과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낚싯대는 오른손으로 쥐고 던지는데 던지고 나면 왼손으로 옮겨서 쥐고 오른손으로 릴을 돌리는 게 이게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던질 때는 오른손, 감을 때도 오른손. 이게 21세기 들어와서까지 쭉 이어졌어요. 한 20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 베이트 캐스팅 릴에 핸들이 요 왼쪽에 달려 있는 이런 릴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뭐 오른손으로 던지고 뭐 왼손으로 바꿔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오른손 왼손을 떠나서 교과서적인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베이트 캐스팅 태클은 캐스팅하기가 좀 까다롭다, 배우기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이유랄까? 스피닝 태클의 경우에는 뭐 근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휘두를 필요도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팔힘만을 이용해가지고 탁 이렇게도 던지고 손목의 스냅만을 이용해서 던지거나 팔힘만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팍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베이트 태클은 그렇게 던지면 10중8구 릴에서 낚싯줄이 엉키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게 베이트 캐스팅 릴 사용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백넷이라는 게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루어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릴에서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그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루어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이 릴에서 줄 풀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 버려가지고 이 안에서 막 줄이 엉켜버리는 그런 현상을 백넷이라고 그럽니다. 베이트 캐스팅 태클은 캐스팅할 때 루어가 날아가는 그 속도 때문에 사용자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루어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딱 맞게 스풀이 돌면서 줄이 풀어져 나가면 좋겠죠. 그렇게 되도록 캐스팅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피닝 태클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해지면 어떤 자세로 던지든 뭐 자기에 맞는 자세로 던지면 됩니다. 익숙해져서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교과서적인 방법을 먼저 한참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익혀야 되겠습니다. 베이트 캐스팅 태클로 캐스팅을 할 때는 원핑거 그립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요 트리거에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원핑거 그립. 다음으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돌려서 90도 회전을 이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을 해서 이제 루어가 착수가 되고 이제 릴링을 할 때는 요 그대로 요 상태에서 감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요 트리거를 낀다 그래 가지고 쓰리 핑거라는 말을 써요. 쓰리 핑거로 쥐는 손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게 릴링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옛날 장비를 쓸 때는 릴이 이렇게 오른쪽에 핸들이 달린 릴밖에 없었기 때문에 캐스팅을 오른손으로 캐스팅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원핑거죠. 캐스팅을 하고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쥐고 릴링을 했거든요. 오른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바꿔 쥐고 했으니까는 뭐 그립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게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핸들이 이 왼쪽에 달린 이런 릴들이 많이 나오면서부터는 이게 캐스팅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대로 릴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캐스팅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립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던질 때 원핑거를 하는 이유는 손목의 자유도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쥐거나 이렇게 투핑거로 쥐고 하면 아무래도 원핑거보다는 손목의 자유도가 줍니다. 감을 때는 3핑거로 줘야 릴을 딱 확실하게 쥘 수 있어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귀찮아도 던질 때는 원핑거, 감을 때는 3핑거 잊지 마십시오. 익숙해진 다음에는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2핑거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교과서적인 방법을 익히시고 나서 자기만의 자세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캐스팅 할 때는 원핑거, 릴링 할 때는 3핑거 이것이 기본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캐스팅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캐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루어는 가능하면 무거운 루어, 10g 이상, 12g 이상 이렇게 문고로 준비를 하시고 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좀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원핑거 그립으로 쥐입니다. 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꽉 조이면 이렇게 크러치를 끊어도 빡빡해서 스프리 안 풀리고 그냥 가만히 고정돼 있어요. 이때 이제 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서서히 풀어봅니다. 그럼 돌죠. 이게 루어 무게 때문에 이게 스르르륵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조여볼게요. 꼼짝도 안 하죠. 원클릭, 투클릭, 돌죠. 이렇게 루어 무게 때문에 스프리 싹 풀려나갈 때, 풀릴 때 그 해당 루어의 무게에 대해서 가장 캐스팅하기 적절한 그런 메커니컬 브레이크 조임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원심 브레이크나 아니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초심자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맥스 쪽으로 많이 돌려서 조여주세요. 그래야 백러시가 많이 방지가 됩니다. 물론 꽉 조여놓으면 비거리에 손해가 나요. 멀리 루어가 안 날아갑니다만 일단은 여기 줄이 엉키는 건 막아야 되겠으니까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입니다. 익숙해지고 이제 비거리를 더 늘리고 싶으면 이제 요 마그네틱을 몇 단계씩 계속 헐렁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럴수록 백래시 우려는 커집니다. 이때 그 다음부터는 캐스팅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마찰해주는 써밍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캐스팅하는 방법을 일단 말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엄지로 스프를 잡고 90도 이 사이에서 캐스팅을 합니다. 이때 던지고자 하는 그 장소, 포인트, 고기의 수면을 노리고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포인트의 수면의 위쪽, 하늘을 향해서 던진다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캐스팅을 하시면은 좀 캐스팅이 수월해집니다. 스피닝 태클과 다른 점이 거기에도 있네요. 그렇게 하면 트러블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루어의 무게를 낚싯대로 충분히 느끼면서 캐스팅을 합니다. 앞으로 던질 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루어의 무게를 이용해서 뒤로 낚싯대가 뒤로 휘어지는 백캐스팅에 오히려 힘을 더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낚싯대가 앞으로 나갈 때는 휘어져 있던 낚싯대의 탄력 반동만을 이용을 해서 루어가 날아가게 한다 라고 마음을 갖고 계시면 또 이게 트러블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익숙해지신 이후에는 이제 힘 조절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갈 때도 힘을 더 쓰고 그래서 더 루어가 멀리 더 정확하게 던지실 수 있게 됩니다. 루어가 날아가면서 포물선을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수면으로 이제 낙하하기 시작하죠. 공중에서. 그 과정에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돌고 있는 스프를 이렇게 건드려주는 서밍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내쉬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백내쉬를 방지하는 동작 되겠습니다. 이게 필수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캐스팅할 때마다 연습을 자꾸 하셔가지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캐스팅 태클의 캐스팅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스피닝 릴 태클에서는 손가락으로 줄이 풀려나가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페더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서밍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줄이 엉키는 확률이 스피닝 릴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캐스팅하는 하고 있는 모델은 제 아들인데요. 이 촬영을 할 때 생전 처음으로 베이트 캐스팅 태클을 이용을 해서 캐스팅을 해본 겁니다. 잠깐만. 원핑거를 보여줘. 그렇지. 원핑거. 그 다음에 똑바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던지려면 이렇게 손을 그렇지. 하고, 캐스팅. 오케이. 오. 익숙해졌다. 오늘 생전 처음 베이트 캐스팅 하는데 트러블 별로 없이 잘 던지네. 원핑거 하는 걸 이쪽으로 아빠한테 보여주고 또 캐스팅할 때 그것만 해줘. 다시 한 번만. 원핑거라는 걸 보여주고 아빠 쪽으로. 그렇지. 감을 때는 쓰리 핑거. 별 트러블이 발생을 안 해요. 이게 그게 문명의 이기 덕분이고 좋은 요즘 나온 릴 덕분이고 또 무거운 루어 그다음에 올바른 자세 팔인만을 이용한 게 아니라 낚싯대 탄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만 하면 백내쉬 걱정 없이 루어 초심자들도 멀리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반복 연습만이 캐스팅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이, 뒤를 쳤어. 보였어, 봤어.
아이고, 아까 그 놈이다. 쫓아오던 그 놈. 앵글러 여러분들의 항상 좋은 조과를 기원하겠습니다.